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난 7일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줍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가볍게 달리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는 롯데글로벌 로지스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30분 추가 운영하는 해피런치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임직원 참여자를 신청받아 진행된다. 이날 총 80명의 임직원들은 서울역 및 남대문 일대와 남산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했다.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참여자들에게 샤롯데 봉사단 조끼와 생분해 쓰레기 봉투, 집게, 장갑, 부직포 가방 등으로 구성된 줍깅 키트를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1일과 28일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 로지스 관계자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ESG 경영에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